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 콘서트 티켓 예매를 시도하는 한 팬. 대기번호 5,000번대 기나긴 기다림 끝에 예약에 성공하자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 티켓을 손에 넣은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해요. 거의 모든 오아시스 팬들은 엄청난 접속자 수에 놀라고 결제창이 떴을 때 가격에 또 놀랐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영국 공연 스탠딩 좌석의 경우 원래 150파운드던 가격이 결제창이 뜨면 355파운드로 바뀌어 있었고요. 아일랜드 공연은 86.5유로가 414.5유로로 몇 배나 올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된 이유,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판매 방식 때문이에요. 티켓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끔 고안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이번 오아시스 콘서트 공식 예매에 적용됐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는 비행기 티켓 예매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비수기에는 저렴한 가격, 성수기에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스템 말이죠. 그런데 이 방식이 미국 공연계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유럽 공연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거든요. But I think we haven't really seen it so much before, maybe in sort of concert tickets in this country. So what was happening was basically the sort of algorithm was looking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So as sort of demand was increasing, demand was high, it tries to find that price that really balances supply and demand. 공식 티켓 판매사인 티켓마스터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시장 가치에 더 가까운 가격을 책정하고 암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요. 원래 가격을 보고 예산을 정해놓았는데 정작 결제를 할 때는 가격이 몇 배나 뛰어 있으니 황당하다는 거죠. I think the whole Ticketmaster pricing scheme is reprehensible. I think it discourages true fans from accessing what they really want to see. 이 문제는 영국 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고 총리도 편치 않은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Firstly, it's great that OSS are back together. I think from what I've determined, about half the country is probably queuing for tickets over the weekend. But it is depressing to hear of price hikes. 영국 반독점 규제기관 경쟁시장청은 티켓마스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다이내믹 프라이싱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 방식이 공정했는지는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에요. Pops up isn't what you were expecting. So I think there was a transparency issue here. And I think people just weren't aware that was happening and that the prices could go up. So 콘서트 티켓을 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재판매 사이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천만 원짜리 티켓까지 등장했을 정도예요. 영국의 소비자단체 위치는 티켓마스터를 향해 이번 건과 관련해 원래 가격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